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세계 최고라 얼굴이야 감쪽같이 원상 복구한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두 자매 성격이 수수전이라 이렇게 딴판으로 뒤바뀔 수 있냔 말이야. 모르는 사람 보면 둘이 몸까지 뒤바뀐 줄 알겠다 얘. 너 미쳤어?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생각 없이 짓거려도 되는 거야? 언니. 구비야, 난 그냥 농담으로. 농담이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 하긴 넌 옛날부터 앞뒤 분간 못하고 떠들어댔지. 입방정. 그렇게 허접한 소리 짓거릴 시간 있으면 자기 개발 서적이라도 읽고 좀 똑똑해지려고 노력해봐. 언제까지 홈쇼핑 싸구려 모델로 있을 거야? 싸구려 모델? 어, 진짜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어? 내가 저런 기집애 친구라고. 아, 열받아. 언니 말 그냥 흘려버려.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야, 이 답답아. 넌 벽창호니? 등신이야? 이제 보니까 정신 차릴 인간은 내가 아니라 정루나 너야. 옛날 내가 알던 정루나는 싸가지는 없었어도 우리 하나 끝내줬는데 지금 넌 이도 저도 아니야. 리포터 꿈 대체 어디 갔니 너? 국 끓여 먹었니? 아니,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정루비의 영혼이 빙이라도 된 거야? 쟁반 아직 안 나왔어. 빨리. 아, 예, 나갑니다. 나가요. 자, 오래 기다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불자나 닭갈비입니다. 노동팔 씨요? 아우, 지금. 아, 잠깐만요. 그럼 노부장님 전화 좀 받으시라 그래요. 어, 그래요. 노부장님 전화 받으세요. 저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그럼요. 예, 예. 누구야? 몰라요, 어떤 여자던데? 어? 또 여자야? 나의 전세금을 어떻게 구하지? 아, 동팔 씨. 어, 왜 누님? 아까 그 전에 누구야? 왜? 아니, 궁금해서. 왜 궁금한데? 그럼 안 궁금해? 아니, 누님이 남의 전화가 왜 궁금하냐고. 아니, 그거야. 우리 둘이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그러지. 가까운 사이? 그럼 아, 아니야? 아니지, 당근!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가까운 사이는 말이야. 최소한 그 이 둘이서 아주 깊은 그런, 응? 둘이서 깊은 뭐? 둘이서 뭐? 둘이서 뭐? 아, 뭐 서로가, 응? 아주 깊이 뭐 사랑을 하거나, 아, 최소한 뭐 서로 그 사귀자고 약속을 했다든가. 아, 어쨌건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아는 사이지. 근데 분명히 말해두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이. 이리 와봐.
sit down.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할머니? 세라야. 어째 그렇게 부르시는 거 예감이 안 좋네요. 세라야. 나 늦었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너 언제 한번 할머니한테 밥 사줄래? 어머머. 언제는 밥 안 사드렸어요. 언제든지 나오세요. 언제든지? 어, 그럼 오늘 저녁은 어때? 아우, 내가 요즘 자꾸 회가 먹고 싶다. 알았어요. 이따가 전화하세요. 어? 오케이 말이다. 어. 갈게요. 저게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어디 보자. 여보세요? 어, PD 총각. 네. 네? 안녕하셨어요? 어, 아유, 반가워, PD 총각. 몸도 힘드실 텐데 멀리까지 나오셨네요? 늙은이 집에만 있으면 깝깝하고 또 바람도 쐬일 겸 겸사겸사. 근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님? 저, 아유, 늙은이가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PD 총각, 애인 있수? 예? 아우, 나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할머님이요? 혹시 이 둘이 아는 사이야? 당연히 알죠. 제 밑에서 근무하는 PD인데. 어? 그럼 전에 할머님이 말씀하시던 손녀 따님이 바로 우리 회사. 아유, 그렇지. 아유, 이게 바로 천생의 연분이지. 할머니. 응, 가만 있어 보자. 자, 봐봐라. 좀 봐봐. 응? 여기 이거. 이게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최고의 궁합이다, 이게. 응. 봐봐. 궁합이요? 응. 아니, 그럼 전에 저한테 생년월일 물어본 게. 응. 생년월일 가르쳐드렸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아니, 무슨 남자가 생년월일 아무한테나 말해줘요? 응? 아무한테나니. 그래, 저. 부모님은 다 생전에 계시고 형제는 어떻게? 아,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 저 할머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 그래 그래, 얼른 브리핑 해봐 편하게. 사귀는 여자가 있습니다. 응? 뭐 이 여자가 있어? 아니 뭐 얼마나 됐는데? 좀 됐습니다. 저 일부러 저한테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바빠서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봐, 피디 총각. 저기, 그럴 거 없이 저 식사라도. 죄송합니다. 뭐? 어? 아, 진짜 미쳐, 할머니 때문에. 아, 괜히 그냥 해물만 켰네. 이거 사, 너도 경미처럼 좀 적극적으로 매달려봐. 아, 골 깃발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며. 걱정하지 마, 할머니. 내가 저 인간보다 100배, 1000배는 멋진 남자 데려올 테니까. 얼쑤, 말은 잘한다. 아이고, 왜? 파랑눈에 노랑머리 양코백이나 데리고 오려고? 할머니, 그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아이고, 너 잘났다, 이거 사. 나는 무식해서 그딴 건 아무것도 몰라, 왜? 식사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나는 안 먹는다. 할머니. 사귀는 여자 있습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밥 마셔도.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중얼거려?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은 지나가다 들렀지. 퇴근 안 해? 아직 체크할 게 남아있어서. 근데 경민아, 나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여자니? 안 땡기는 여자야? 왜? 아니, 난 나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동생이 아니라 남자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첫째, 누나는 너무 쎄. 내가? 둘째, 너무 잘나서 얄미워. 셋째, 따뜻함이 없어. 얘가 너? 하나 더 보태줄까? 여자로서의 덕목? 섹시함이 없어. 얘가 아주 악담을 해라. 그래도 너같이 죽늙은 인간보단 100배는 낫다. 삐졌구나. 이럴 땐 천상 여자네. 귀여워. 가 빨리. 죄송하지만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담보 없이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우, 땀 꺼지겠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오빠? 아파서 그런다. 손가락이 아파서. 내가 보니까 오빠가 잘못했어요. 너가 뭘? 어쨌든 둘이 진도 나갔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니까 당연히 언니가 화나지. 야, 고소영, 너 말 조심해. 진도 무슨 진도 나가. 좀 이제 친했을 뿐인데. 이게 아. 자, 진단서 떼서 고소할까 봐 내가 사왔어. 붙여. 누님이 직접 붙여줘. 저 코어 좀 부러지고. 뭐? 내가 왜? 내가 무슨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난 그냥 아는 사이잖아. 내가 해줄게요. 아, 됐어. 사장님이 지금 어디 가시고 일찍 퇴근하셨네. 루비 언니 만나러 가셨어요. 언니가 옷 사준다고 나오라고 했어요. 아, 누구는 쇼핑하고 근사한 데서 칼질하는데 누구는 다 쉬어 꼬부라지니 깻잎떼기 이거 먹으면서 열이나 받고. 부러우면 언니도 루비 언니 같은 딸 낳아요. 그래야 덕을 보죠. 야야, 아주 염장을 질러라, 염장을 질러. 야, 내가 지금 결혼해서 루비가 지금 키우려면 그냥 몇 살이야? 70세야, 70세. 그러지 말고 네가 어디 가서 잘난 본부장 하나 물어봐. 나한테 은혜 갚아. 언니, 요즘 내 꿈이 뭔지 알아요? 바로 출생의 비밀. 어느 날 원빈처럼 잘생긴 남자가 근사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딱 들고 저 문에 짠 들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의 변호사였던 거죠. 고소영 씨,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은원 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야, 그래, 제발 그렇게 좀 되어놔. 어? 참.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안 그래요, 오빠? 오빠! 어? 어, 왜? 동발 씨, 요즘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누님, 저 귀찮게 꼬치꼬치 개무치 좀 마셔. 요즘 사회 문제 신경 좀 써봐. 대란이라고 못 들어봤어? 참, 사회 문제? 정말 잘났다, 잘났어.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사회 문제야. 아휴, 나 간다. 어머, 어머, 웃겨. 똥파리 주제 정말. 아, 자기 진짜. 백수가 갈아서 앉아더니 아유, 이놈의 똥파리가 사람을 참내 잡아. 아휴, 어쩜 그냥 저런 터둥이야. 왔냐?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사업구상. 아이고, 놀래라. 야, 뭐 신나냐? 땅 꺼지겠다. 아, 요거 때문이지? 예? 시끄러! 아이고, 심장이야. 아이고, 하더라 심장이 약해 죽겠는데. 야, 집안에 저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김치는 단 거 먹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그 네가 바빠서 장을 못 보면은 저 나한테 한번 저 살림을 좀 맡겨봐. 어? 내가 저 이 장바닥 그냥 밑반찬도 하고 그냥 김치도 맛있게 담궈줄게. 어?
엄마 맛있지? 그지? 쇼핑 엄청 하고 저녁 실컷 먹고 뭐라도 이 비싼 빙수는 먹자 그래.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러지. 내가 마사지 쿠폰도 끊어줄게. 마사지도 좀 받고 그래. 엄마 얼굴에 주름 생긴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네. 그래. 어쨌든 잘난 딸 덕분에 오늘 호강한다. 엄마, 루나 그냥 저렇게 둘 거야? 나 PD랑 결혼 안 시켜? 글쎄, 난 그러고 싶은데 루나가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시켜야지. 둘이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날 거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더 빨리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저러다가 나 PD 놓친다니까. 나 PD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놓치면 누가 정말 루나를 데려가려고 하겠어. 돈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될 테니까 잘 생각해봐 엄마.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다. 그치? 엄마가 나 PD 만나서 잘 설득해봐. 알았어, 어서 먹어. 하루라도 빨리. 응? 나 알았대도 어서 먹기나 해. 그래, 진짜 처형이 되고 나면 날 더 이상 어쩌지 못할 거야. 나만 책임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나인수, 너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 와, 이거 진짜 나 입으라고 사준 거예요? 언니가? 그래. 우와, 느낌 죽인다. 어, 이거는 누나 네 거고. 이거는, 이건 고모 거. 뭐 그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이쁘네요. 그래 고모, 너무 이쁘다. 왜 그래 고모,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 이렇게 병든 당분장 저런데? 언니, 언니 말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에? 아니 꼭 비교를 해도 병든 닭, 닭대가리, 닭모가니, 닭궁둥이. 아무리 내 닭집이라도 그렇지 나 닭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씨. 아니, 니네 고모 왜 저런데? 요즘 언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아무래도 동팔 오빠 때문인 것 같아요. 동팔 오빠? 사귄! 선물 받았지. 야, 소영아, 이 오빠 어떠냐? 멋지지? 아,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볼 일 있으니까 했겠지. 무슨 볼 일인데? 내가 그걸 왜 대답해야 되는데, 왜? 아, 뭐야, 그동안 날 갖고 논 거야? 뭐? 그냥 아는 사이? 언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유, 진짜. 언니, 속상하지? 언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언니가 분명 콕방귀 끼겠지만 남산 말이야, 내가 손에 쥐고 요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동팔 오빠 고수야. 현재 밀당 중이고. 밀당? 밀당이 뭐야? 어우, 답답. 이러니까 여태 못해 솔로지. 밀었다 당겼다, 당겼다 밀었다. 현재 오빤 언니 밀고 있어. 이럴 땐 언닌 당겨야 돼. 얘가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씨. 언니 내 말 들어봐. 언닌 지금 꼬리 12개 달린 여우처럼 굴어야 돼. 외모 갖고 논 건 기본이고. 야, 그게 뭐 아무나 되냐? 아무나 못하니까 노력해야지. 요즘은 연애도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안 되면 기본은 해야지. 기본? 저번에 동팔 오빠 집에도 갔었다면서. 그 다음에 또 간 적 있어요? 아니. 코바, 아니 집도 알면서 외모가? 아니면 쳐들어가야지. 아무리 동팔 오빠가 가게에서 밥을 해결한다고 해도 휴일엔 집에서 밥 해먹을 거 아니야. 김치나 밑반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 언니가 정성 들여 반찬이라도 준비해줘봐. 그럼 김치 먹고, 아, 정초림, 멸치볶음 먹고, 좌하, 정초림, 장조림 먹고, 정초림, 이럴 거 아니냐고.
김치 먹고, 아 정철이 멸치 볶음 먹고, 자 정철이 장준이 먹고 정초림. 자 마지막 세일 초특가 멸치가 60% 세일입니다. 자 10분만 한정 세일로 모십니다. 자 오세요. 아저씨 이거 얼마야? 여보세요. 예? 왜 보세요? 아 아저씨 아, 왜 새치기를 해요 내 건데? 새치기라니? 무슨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사모님? 아, 진짜. 사모님은 뭐고 빨리 내놔요. 내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이름 표 있어요? 성함이 뭐예요? 이것 보세요. 보고 있어요. 이 아저씨 진짜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건 뭐야, 아저씨? 어디 가자, 가자. 야, 가게 어디 가? 내 거 가져가야 돼. 가자, 가자. 안 돼.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자자 80% 한정 세일 10분만 보시죠. 은지야, 제가 언니 어제 옷 선물 잘 받았어. 고마워. 너 혹시 은지 봤니? 아니 왜? 웃겨 진짜. 은혜도 모르고 지가 지금 누구 때문에 모델하고 있는 건데 건방지게 날 무시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한 말 때문에 앙심 품은 거야 뭐야. 언니 사실 그때 은지한테 한 말 너무 심했어. 뭐? 심해? 내가? 너 같으면 그 미친 소리 듣고 열이 안 받겠니? 기집애가 옛날부터 멍청하게 굴더니 나이 먹어서도 하나도 안 변했어. 문에 아예 구저불능. 은지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 뭐? 모든 사람들은 예전 그대로인데 언니랑 나 두 사람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러잖아. 이상하지 않아?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예전 그대로다. 근데 우린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달라졌니? 너 아닌 것 같아. 니네도 성격이 바뀐 것 같아.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럼 끔찍한 사고 당했는데 안 변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너랑 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야.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넌 사람 얼굴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니? 10개, 100개, 아니 어쩌면 1000개가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변하는 게 사람 얼굴이야. 어쩌면 너나 나나 아직 보여지지 않은 수많은 다른 모습들이 숨어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럼 언니는 사고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야? 자아? 어울리지 않게 잘난 척은. 억지로 유식한 척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넌 무식한 정루나니까. 넌 사람 얼굴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니? 10개, 100개, 어쩌면 1000개가 될 수도 있어. 그래. 그렇다면 그 여러 개의 얼굴 중에 지금은 무슨 얼굴이니 정윤아? 말해봐. 너의 진짜 얼굴은 어떤 거니? 제발 기억 좀 해봐. 기억해 정윤아. 네가 어떤 얼굴이었는지. 너 나한테 무슨 불만이야? 말해봐. 말해보라니까. 그래, 네가 그렇다면 말할게. 네가 우리 회사 부사장님, 사모님이든 뭐든 넌 내 친구잖아. 그리고
날 모델로 써준 것도 너니까 그것도 고마워. 하지만 나도 하느라고 했다 너. 그동안 너 화장품 팔려고 공부하고 쫓아다닐 때 그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 누구니? 잊은 거야? 난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넌 내가 생각 없이 한 말 가지고 그렇게 화내고 멸시하고.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옛날에 루비가 아니야. 오히려 루나가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어. 재벌집 사모님 되면 다 그런 거니? 그래서 그렇게 딴 사람처럼 변한 거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 할게. 우리 오빠네 회사 제품 방송에 달렸더니 딱 한 번,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잘은 모르지만 연호 오빠도 너한테 많이 섭섭한 것 같더라. 그동안 너 부탁 다 들어줬다던데? 부탁? 내가 부탁한 건 뭐? 무슨 얘기 한 거야? 아니 뭐 그냥 무슨 얘기 했냐고 묻잖아 이 기집애야. 뭐 별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냥 뭐? 무슨 얘기 했어? 뭐라고 했냐고! 얘기 없어. 그냥 자기한테 부탁한 거 들어줬었다고. 진짜야?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진짜? 알았어.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부탁 들어줄게. 대신 말 조심해. 안 그러면 모델이고 뭐고 없어. 네 오빠도 마찬가지고. 내가 끝장내버릴 거니까. 방송은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매출이. 제품이 안 좋아서 매출이 안 좋은 것도 내 탓이에요? 제품보다 방송 시간이. 아니 아무도 안 보는 새벽 3시에 편성하시면.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물건을 사모님이 직접 방송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허접한 싸구려 물건을 내가요? 왜 이러십니까? 허접한 싸구려라니요.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사모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계약은 유효한 건가요? 귀찮은 일을 깨끗이 해결해드리면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사모님? 이를테면 나 PD라든가. 어차피 시작한 거래 아닙니까? 네. 어우, 바쁜데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 어디가 식사라도. 아닙니다. 저 일이 워낙 밀려나서.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제 성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홈쇼핑 납품이 자꾸 미뤄져서요. 힘 좀 써주십시오. 당장 넣어두세요. 나는 그럴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설령 힘이 있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저 PD님 용돈 하시라고. 내가 사장님한테 용돈 받을 만큼 궁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진짜 빡빡하게 구시네. 나 PD님 세상 그렇게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바빠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에? 철원이 미운 털이 박히지. 하! 에 짜샤 까불지 마 임마. 너 이제 죽었어. 이수씨 이수씨 왜 그렇게 화나는지 물어봐도 돼요? 안 되는데. 네? 농담이야 농담. 우리 루나씨는 놀란 얼굴도 예쁘네. 왜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사람처럼 안 보여. 느낌이 별로야. 누가요? 아니야. 오늘 일 아직 안 끝났어? 아니요, 아직. 그럼 오랜만에 일 끝나고 영화라도 한 편 볼까? 그래, 수고해. 수고해요.
네, 여보세요? 고마워요. 바쁜데 불러낸 거 아니야? 아닙니다. 뒷정리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일은 잘 되고? 네. 어머니가 염려해 주신 덕분에요. 우리 루나 사고 나고 나피디 춘천 방송을 그만뒀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게다가 서울 와서도 내내 루나 곁만 지키고 또 우리 가게에서도 험한 일도 자청해서 해주고 정말이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몸고생 마음고생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나피드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나피디 우리 루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아니야? 아닙니다. 사랑하죠 어머니. 그럼 결혼해. 사실 루나 기억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기약이 없는 일인 것 같고 루비한테 물어보니까 두 사람 사이 회사에서도 다 안다며. 그럼 더 미룰 거 없잖아. 하지만 제가 아직 그 처지가 안 돼서요. 부모님께서도 결혼 기다리실 거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래. 돈 걱정은 하지 말어. 내가 따로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고 또 루비가 다 보태주겠대. 루비 처형이요? 생각해 볼 거지? 그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대요. 일단 시끄러워지고 나면 회사 생활하기 힘들죠.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요즘 동팔 오빠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언니가 잘 보듬어줘야지.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죠. 괜히 나서서 나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넌 조용하게 있어. 내가 볼 땐 나 PD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정 누나 너야?